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아르헨티나의 국모 에바 페론의 일생을 다룬 뮤지컬 에비타가 5년 만에 다시 관객을 찾았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에비타의 체게바라 역할을 맡은 이지원입니다. 네.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끝나기 전까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완벽한 워싱턴 체게라 체게바라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에비타의 에바를 맡고 있는 리사라고 합니다. 저는 에비타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또 배우고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있고 정말 영광인데요. 에비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특히 에바 페론을 체게바라와 조우하게 하는 독특한 설정으로 작품의 흥미를 더하고 있는데요. 리사, 이지훈, 박상원 등 최고의 실력파 배우들을 캐스팅해 폭발적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더구나 탱고, 왈츠, 폴카 등 다양한 댄스가 어우러진 작품이기도 한데요. 연습한 것보다는 좀 많이 못 보여드려서 좀 많이 아쉽긴 하고요. 예. 공연 올라가기 한 3개월 전부터 리사 씨와 특훈을 했습니다. 예.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체중도 많이 감량이 됐었고 박상원 선배님께서 잘 주도를 해가고 계신 것 같아요. 예. 일단은 그 회식 자리도 굉장히 많이 주선을 해주시고 저희가 뭐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제일 주된 캐스팅의 요인은 회식이었다. 굉장히 멋있고 강하고 정말 여성 파워를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격정적 드라마에 클래식과 락이 적절히 섞여 화려한 춤사위까지 펼쳐지는 작품 뮤지컬 에비타였습니다.